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슈 분석 그리고 개장 상황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장에 장중의 변동이 꽤 컸고 뉴욕장도 이틀 연속 변동성이 특히 아래쪽으로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오른 건지 현재 위치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데도 약간 좀 불편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얼만큼 올랐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S&P 500 지수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VIX라고 그러죠.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 흐름들의 네. 동향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어떻게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상승 패턴을 가져오다가 이번 같은 경우 고점에서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밀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수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모습들이 일단 지금 기존에 나타났던 빅스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30 정도 즉 이 정도 부분을 안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시키느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저항권으로 그냥 다시 꺾여버리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미국 시장 반응은 추가적으로 나스닥 기준은 21선 이탈 가능성을 좀 암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화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네. 일단 가장 많이 오른 게 애플이고요. 그다음이 애플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최근에 나스닥을 주도를 했었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특히 한 6, 7일 정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주식의 액면 분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통해서 기업의 모멘텀보다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나스닥 쪽에 IT 기술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애플과 테슬라의 동향을 좀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변동성을 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시장의 위험을 측정하긴 하지만 또 공포 탐욕 지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먼저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탐욕 지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0대 중반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많이 탐욕 지수가 올랐을 때가 뭐 77, 뭐 76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뭐 90대 이상 가서 정말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 다른 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S&P 500 쉴러 PER이라고 하는, 즉 쉴러 교수가 만든 PER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기 변동 한 10년 동안의 경기 변동 요인들과 그리고 이를 추적해서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블랙 먼데이나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을 잘 잡아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쉴러 PER 같은 경우 오히려 IT 버블 때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고 IT 기업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도 동반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PR 30배가 뭐 절대적으로는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과거 미국 시장의 버블을 논할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비싼 수준은 않지 않느냐 이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글로벌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 다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중국도 지금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 미국보다 늦었던 때가 한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좀 덜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상승세 분을 거의 따라잡아서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또 어떤 힘든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 주가가 어떤 유로스톡스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쪽을 좀 따라잡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경향은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어떤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럽 시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친환경 관련된 쪽이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미국과 중국 쪽의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미국만 많이 올라서 부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는데 네. 뭐 상해 그 시장이라든지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허리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오는 어떤 회복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국장의 뭐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뭐 변곡점이 단기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무리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 단기에 어쨌든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고 맞아요. 또 미국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로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국내 증시의 체력이라고 할까요? 수급 현황이 어떤지를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국내 수급은 일단 개인이 최고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거의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난 일주일간 동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나온 게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8월 31일 날 급격하게 어떤 주식을 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장이 강하게 어떤 2,400선까지 갔다가 또 미국 시장 발 조정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꿋꿋하게 개인들의 흐름은 오히려 더 삽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과는 차별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겠죠. 한때 60조까지 진입을 하면서 특히 이때 같은 경우는 카카오케임즈의 상장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 뭐 외국도 있었다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 자금이 빠지고 주식도 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뭐 46조 7조 정도까지 예탁금이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의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예탁금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에 대한 변화.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유자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시장의 증시 외에는 어떤 큰 대안이 없다란 어떤 투자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자금들은 높다는 관점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은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장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용장고 추이를 꾸준히 지켜본 결과 다른 때보다 뭐 절대적인 장고가 뭐 10조가 넘어갔다, 뭐 15조, 16조다 이런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같이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의 흐름보다 신용장고에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온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며칠 사이에 오히려 신용장고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수로 특히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신용장고의 속도가 지수랑 맞춰가는 것보단 좀 더 오버하는 쪽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시장의 출렁임들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 대비에선 흐름들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지금 생각보다 어떤 시중 잔고 비율이 약 한 뭐 7% 이상, 10%대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 부분은 해당 종목 중심으로는 또 어떤 차익 매물이 커질 수 있는 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 중심으로는 꼭 어떤 위험 관리, 특히 시중 잔고가 꽉 찬 종목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신용 공유가 안 되는 종목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네. 가수요 쪽에서 막히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그 차트를 보면은 신용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가는 네. 것은 이제 신용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은 전반적으로 아직 어떤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의 핵심이 아무래도 IT 관련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나왔던 차익 매물이 우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한 21선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스닥의 패턴을 보게 되면 21선 전으로 어느 정도 단기 조정 마무리, 그다음에 다시
상승 반전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먹힐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또 여기 변수가 있죠. 미국의 11월 또 3일 날이면은 이제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과연 저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만만하게 있으실 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바이든 후보와 어떤 경합이 상대적으로 박빙으로 연출됐었을 때 어느 정도 선기를 잡기 위해서 카드를 쓰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시장에 또 하나의 도사리고 있는 또 변동성의 확대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인 유동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충격을 소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매매의 묘가 필요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출렁일 때 어느 정도 어떤 단기 반등 시에는 비중을 살짝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어떤 시장이 흔들렸을 때 대응하는 그래서 즉 현금 없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응하기가 약간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계시면서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특히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까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 어떤 중소형주급의 종목들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한 전략들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잘 알려진 친환경이고요. 게다가 한국판 K뉴딜 관련돼서 정부가 이런 종목 매매해라라고 알려준 그 40종목들 있죠. 네. 그래서 4가지 섹터 10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어떤 중경급 쪽인데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좀 못 갔던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관심 있게 매매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강조를 또 해주셨던 그렇죠. 부분이기도 해요. 예. 여기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K뉴딜 지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하신 대로 40개 종목이 다 공개가 됐죠. 실제 움직임도 있고 이 종목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수들이 발표가 되면은 지수를 개선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가중이 있고 가격 가중이 있고 시가총액 가중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으로 가게 되면 시가총액 큰 쪽으로 붙어야 되고 그렇죠. 동일 가중일 때는 시가총액이 작은 쪽으로 붙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으니까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군요. 그 부분은 앞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